적은 없어서. 학교에서요? 학교에서는 따로 배울 생각이 없었어요. 오늘의 주제는요. 해도 짜증, 안 해도 짜증나는 생리입니다. 생리가 도대체 뭘까요, 선생님? 저 같은 경우는 그 응급실을 다녀왔던 사람도 있었어요. 많은 분들이 잘못 복용하고 계세요. 생리통이 왜 생기는 걸까요? 남자친구 입장에서 좀 할 수 있는 게 있을지.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는? 들을수록 신기해.